안전 공구를 재밌게 가지고 놀자 둘플러입니다. 형님 동생 누님 여러분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콘크리트 벽에 나사 박는 방법 인터넷 치면 겁나게 많이 나오죠. 그렇지만 오늘은 개인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당연히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당연히 불필요한 재료가 필요 없고 당연히 퀄리티 그러니까 하중의 무게를 적당하게 아니 칼블럭이랑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칼블럭 박이. 첫 번째는 6mm 콘크리트 비트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칼블럭, 그 다음에 피스가 필요합니다. 애쉬로 돌을 가지고 왔는데 무딘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전용 한마가 있으면 작업하는데 수월합니다. 일반적으로 돌을 타공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칼블럭을 갖다 대보면 이 사이즈보다 좀 더 좀 길게 빼주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감으로 하겠습니다. 목적지를 확인을 하고 그냥 가볍게 트리거를 눌러주면 되는데 세게 이렇게 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. 알아서 빨려 들어가요. 시작. 트리거 반대 칼블럭을 이렇게 올려놓고요. 망치로 가볍게 톡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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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,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. 그렇다고 해서 설치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. 결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두 번째 방법, 셀블럭이 필요 없는 해서 이런 제품이 있거든요. 결국엔 이 제품이 필요 없이 이 피스로만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3.5mm 콘크리트 비트를 사용할 수 있다. 아무래도 이 6mm 이 두꺼운 녀석보단 이 3.5mm 얇은 녀석으로 타공하기에는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죠. 가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구멍이 딱 뚫렸고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작업이 되죠. 아주 좋아요. 다이렉트로 한번 넣어볼게요. 천천히 딱 보시면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.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제품이에요. 그런데 단점은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.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일상생활에 그냥 굴러다니는 피스 가지고 설치를 하고 싶으시잖아요. 굳이 이 한 박스를 다 사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. 일반적인 기준에선 말이죠.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개꿀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동일하게 3.5mm 그리고 굴러다니는 직결 피스 한 개만 있으면 돼요. 고고. 3.5mm로 뚫어줘요. 일상생활에서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직결 피스가 있습니다. 오래된 점유점 아니면 다이소 홈플러스 가면은 한 10개 단위로 판매도 해요. 아무튼 직결 피스 어느 정도 길이가 좀 돼야지 무게감을 딱 버틸 수가 있으니까요. 바로 가봅시다. 이 구멍 한번 넣어볼게요.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아유 되겠냐, 어디서 이상한 구닥다리 하나 가져와가지고 되겠냐 싶지만 됩니다. 절대 돼요. 그리고 여기가 피스가 보이실 겁니다. 일부러 튀어나오게 한 거예요. 이론상 얘가 힘을 위에서 아래로 받게 되면 돌만 버틴다면 얘는 부러질 일이 없어요.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칼블럭이든 뭐든 피스 고정을 했다 칩시다. 돌에다가 뭘 걸 거예요? 뭘 걸 겁니까 도대체? 뭐 액자 걸 거예요? 제 생각에는 이론상 이거 돌에다 걸어놓으면 냉장고도 버텨요. 피스가 그렇게 쉽게 부러지진 않습니다 여러분. 이론상 이게 돌입니다. 그리고 피스가 이렇게 들어가죠. 그리고 여기 머리만 나와 있는 상태. 우리가 무언가를 걸 때 이렇게 망치로 쳐서 이걸 휘게 만들지는 않아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결국엔 딱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딱 걸었을 때 지그시 딱 걸려있는 상태라는 거죠. 우리가 흔한 말로 피스 한 개당 1톤을 버틴다 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하중을 많이 버티거든요. 그러면 냉장고 해봤자 뭐 100kg, 200kg라고 치고 걸어도 피스가 버티고 있는 돌만 버티고 있는다고 하면 피스는 그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. 근데 무게를 엄청 때렸어. 근데 돌이 못 버텨. 그럼 이렇게 처지겠죠. 근데 돌은 그렇게 쉽게 처지지가 않아요.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하는 방법도 꽤 훌륭한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에이 빠지겠지 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수직 상태에서 피스를 박았을 때는 부하가 밑으로 처지겠죠. 그렇지만 이런 방식 천장에 딱
그럼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솔직하게 절대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아요.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칼블럭 방법이 제일 FM이고 견고하고 정말 좋은 방법이고 그 소모품 칼블럭도 굉장히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. 두 번째 제품은 논피스라고 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제품입니다. 심지어는 안 빠져요 걔는. 그렇지만 소모품으로 쓰기에는 좀 가격대가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한두 개 박는데 구입하기는 무리가 있다. 그렇지만 세 번째 방법은 그 누구나 간단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효율적인 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공구는 역시 둘 플레이어. 빠이. 또 오자.